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대지의 신전에 와 있고요. 지난번에 지하 1층 좀 돌다가 끝났어요. 항아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서 걸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미도리였나? 걔를 놓고 와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. 목걸이는 훔쳐 갈까요? 옆에 있는 대항아리가 아 지난번에 항아리 찾은 게 하나 있는데 글로 들어갔으면 뚜껑이 벗겨졌겠네요. 그 생각은 안 해봤네. 들어갔더니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. 아이고 시끄러워라. 양쪽으로 시끄럽네. 잡힌 것 같은데. 일단 뭐 미도리 여기다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옆방에 들어가서 저쪽 거울을 좀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? 뭐야 왜 때려. 네가 그러면 내가 화살로 쏠 수밖에 없잖니. 불화살도 있고 또 나오네요. 자 이걸 치면 하늘이 뚫리겠죠? 가져오면 반대쪽 방에 빛이 들어가고요. 이쪽이 문제네. 불화살로 쐈는데 의미도 없고 조금 구매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나가죠. 자 옆방으로 가기 위해 이거 또 밀어야 되네요. 고정 안 되나. 빛이 중간을 통과하고 있어요. 승천하셨네. 여기 또 승천하실 분이 계시네요.
얘는 햇빛이랑 통과한다. 여기 또 승천하시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. 여기 또 하나 있고. 뭔가 좀 귀찮네. 좀만 위로.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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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아래로. 됐다. 마려. 됐다. 이건 필요 없고 루피만. 아이고 아니군. 직접적으로 저 직접적으로 빛을 보내줄 수가 없어서 높네요. 이럴 수가. 다시 조종의 노래를 사용해서 좀 아래쪽으로 바꿨습니다. 다 열은 것 같고요. 문이래. 석상을 다 치웠고 해골 표시가 있네. 미라가 있을 것 같은 위치인데. 일단 폭탄 장착하고 전투 준비를 하죠. 열심히 때려줬더니 죽었습니다. 아이고 아프겠다. 미안. 링크는 더 아플 것 같아요. 몇 대를 맞은 건지. 이건 안 걸리냐. 오, 시끄러운 녀석들이 나왔습니다. 폭탄으로 천이 되나?
칼로 열대 때려줬고요. 하나 더 던져주고 또 왜 안 없어지니? 빨간 루피가 20이고 한 번 더? 좀 먼 것 같긴 한데 죽었네요. 폭탄 세다 세 방이라니.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가서 연주를 하죠. 뒤에 있으니까 좋아요. 오늘도 안 끝날 것 같죠? 갈 길이 먼데 이거는 폭탄을 놓으면 치워지나요? 치워졌다. 항아리 이동 좀 해보죠. 뚜껑 열리면 좋고 여긴 왔던 데고 처음 방 두 번째 방이죠. 거기 뚜껑이 안 열리나요? 불화살로 뚜껑을 태워야 되나? 선인데 이러면은 뭐 아무튼 이쪽 방은 위쪽에 뭐가 있나? 저쪽에 뭔가 있어 보이고요. 미도리 데리고 가야 되나? 아이고. 내를 잡아라. 저주에 걸렸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어요. 1루피라니 너도 1루피니? 1루피라니 루피가 더 좋죠. 하트는 다 채웠고요. 스태미너가 없어서 이건 좋네요. 스카이워드 소드를 한 다음에 시간의 오카리나를 했으면 뭐야 왜 떨어져? 그냥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떨어졌어요.
스카이스워드, 시간의 오카리나, 후주라의 가면을 하고 바람의 지휘봉을 했으면은 그 뭐지? 시간대가 좀 연결됐을까요? 그만 내려가. 미도리를 버리고 온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왔거든요. 근데 데리고 왔으면은 올라가려면 귀찮았을 거라 버리고 온 거라. 일단 내려가 보죠. 일단 여기 거울은 땡기라고 있는 것 같으니 땡겨주고요. 이쪽 거울은 밀라고 있는 것 같으니 밀어주겠습니다. 근데 미도리를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양쪽으로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, 빛 내려오는 데가 없나? 여기 벽을 뚫고, 여기 거울을 갖고 오는 것 같고, 이 앞에도 거울이 숨겨져 있는 것 같네요. 여기 사이에는 빛이 지나가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. 별수 없네요. 저 위에 스위치를 누르려면 필요합니다. 조종의 노래를 지휘하면 오겠죠 뭐. 아, 고르기가 없구나 참. 저주를 안 받는 게 좋네요. 그리고 추락 데미지도 안 입었어요. 신기해라. 날아라. 자, 스위치를 누르면 빛이 내려오겠죠? 거울이 하나 반사됐는데 하나 없어요. 이 얘기는 여기서 아이고. 방패를 계속 I키를 눌러서 하고 있는데 너무 높은가요? 또 해야 되다니. 아이고, 이런 또 I키를 눌렀습니다. 예인데
금반 아래로 대충 오는 것 같으니까 포인트 잡기 힘드네요. 하나 됐고 직사광선에 주의하세요 뭐 이런건가? 어디까지 밀어야 되는거야? 오, 루피 좋아요. 700루피. 근데 지금 1000루피까지인데 300루피 아니지, 220루피면은 끝나거든요. 자면 큰일인데 이건 다 밀어놔서 괜찮고. 자, 거울 빛이 지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죠. 아, 예. 석상도 치워야되는군요. 참 괜히 반대로 돌아갔네. 역시 파워글러브의 힘이 좋긴 한가 봅니다. 저렇게 큰걸 땡기고 있다니. 반사가 안 되고 있죠. 또 그냥 갔으면 다시 올 뻔했네요. 자, 반대쪽으로 가보죠. 여기는 여기 코끼리 석상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앞에 통로가 하나 있었고요. 살짝만 안 되지. 어, 됐다. 거울을
안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. 던전 입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요거 하고 있는데 이것만 30분이 걸리네요. 일단 보물 상자부터 열어주고 링크는 요 위치에 조종의 노래를 사용해서 못 올라가죠. 아니야, 넌 날아야 돼. 키를 왜 헷갈리게 두 개를 동시에 해놨어. 링크에게로 쏴주고 링크는 일단은 요 컨트롤러 그지 같네. 어쩔 수 없어요. 잘 맞춰서 해야죠. 그래도 어디를 맞추고 있는 거야? 표시가 안 나네. 하나 됐습니다. 근데 살짝 위쪽으로 너무 올라가지 마. 됐고. 거울을 반사하는 방법도 있었네요. 신기해라. 다음에 이게 또 할 일이 있다면 그냥 거울에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항아리도 높이가 잔뜩 있겠죠. 좋았어. 941루피. 지금 지갑이 몇 루피까지 나오는지 안 나와 있나? 안 나와 있네. 아까 이쪽에 구멍은 하나 파놨는데 어디쯤이더라? 어디지? 아, 보물 상자도 있네. 공복의 펜던트. 이쪽에 숨은 방이 있는데 그냥 들어와 봤고요. 미돌이랑 오는 게 나을 것 같네요.
그만 종료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오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처음부터 오지 않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좀 고민이 되네요. 일단 미안해. 커먼이 아니었는데. 이걸 봉사가 세 마리나 있네. 따라오겠지. 이럴 때는 안 던지네요. 한 마리가 깨졌고 애매하네. 내려가도 잡아야겠어. 못 맞더라도 한 마리씩 처리하려면 저게 나을 것 같아요. 소중한 아이템이 터졌죠? 어딨어? 끝났네. 응? 왼쪽 방에 보물 상자가 있었나? 지도도 안 보고 그냥 들어왔는데 보물 상자가 있었나 봅니다. 없네. 근데 지하 1층 넘어올 때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안 가는 건가? 언제 가는 건가 싶나요?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미도리는 안방에다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다시 할 때 편하겠죠.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